블박차가 앞에 가고 있고요. 뒤에는 오토바이가 따라옵니다. 블박차, 버스에 가려서 앞이 잘안 보이는데요. 저 앞에 신호등이 녹색 신호네요. 녹색 신호. 황색. 신호등 또 하나 있네? 빨간불. 멈추는데? 아이쿠! 끼익 하면서 꽝! 다시 보시면요. 여기에서 신호등이 두 개가 보입니다. 버스 때문에 신호등이 잘안 보이죠? 잘안 보이는 저기 멀리 보이는 신호. 요거는 다음 교차로예요. 이 교차로가 아니고. 저기서 황색 신호. 네, 황색 신호예요. 근데 요 버스에 가려진 신호등이 있는데요. 아마 연동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. 지금 보이죠? 예. 이게 요 교차로의 신호입니다. 저기 황색불 켜질 때 요것도 같이 켜지는 것 같아요. 확인되지 않았습니다. 다시 한번.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, 요겁니다. 요거. 그런데, 내가 먼저 그냥 가도 되겠지? 갈수 있겠지? 들어가는데 빨간불로 바뀌는 거야. 아이고, 안 되겠다! 브레이크. 자, 소리, 뒤에서 들이받는 소리 다시 들어보세요. 여기에서, 지금 황색불이네? 옳지. 아이고, 그럼 내가 빨리 가면 갈수 있겠어? 갈수 있겠지? 안 되겠다! 예, 지금 사고 났습니다. 이번 사고, 오토바이 보험사에서는 이유 없는 급제동이다. 블박차에 이유 없는 급제동이라면서 블박차한테 30% 잘못이 있다고 합니다. 블박차 운전자는, 제가요, 신호 바뀌는 거 봤어요. 제가 황색 신호 보고 멈췄어야 되는데, 그러지 않고 그냥 가려앉아서 제가 잘못했습니다. 예, 지금은 황색 신호 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. 오토바이가 내가 황색 신호 오토바이는 더잘볼수 있잖아. 나랑 안전거리 지켜서 뒤에 오고 있었으니까. 그런데 저도 그냥 통과하려는 건 잘못했는데 오토바이는 안전거리 확보하지 못하고 제 뒤로 바로 따라오려다가 따라서 신호 위반 통과하려다가 일어난 사고로 보입니다. 어떻습니까? 42%가 100대 빵입니다. 오토바이 100%. 58%는 블박차에도 10 내지 20% 잘못이 있다. 블박차 잘못했죠. 황색불이 켜지면 브레이크를 슬 잡아야죠. 그런데 브레이크를 안 잡습니다. 여기서 지금이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거랑 여기 있는 거랑 연동이 되는 것 같아요. 여기서 신호가 여기 있네. 여기요. 요거요. 그럼 지금 멈춰야죠. 지금 멈춰야 되는데 멈추려고 맘먹었으면 네. 조금 거기서 부족하다 하더라도 여기쯤에 멈출 수 있었죠. 예, 미리 멈추려고 맘먹었으면은 보이는 순간부터, 이때부터, 하나, 둘, 셋. 이쯤에 멈출 수 있었을 거예요. 미리 브레이크 잡았을 겁니다. 근데, 그냥 통과하려고 하다가 빨간불 바뀌면서, 이때 브레이크 잡으면,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는? 아니, 그차 지나가고, 내가 지나가다가 다른 차로 사고 나는 건 내가 책임지고, 하여튼 그차 지나가면 나 그냥 따라갈 줄 알았는데, 갈줄 알았다 차덩 멈추면은. 뒤차 입장에서는 아니 멈추려면 제때 멈췄어야지 왜 늦게 멈춰 이런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. 만일 블박차가 황색불 켜지는 걸 보고 그때 바로 브레이크 잡은 거라면 그렇다면 100대 0이 되죠. 100대 0이 되려 그러면 블박차가 황색불로 바뀌고 바로 브레이크 잡았어야 돼요. 황색불 나 브레이크 잡는데 뒤차가 빵 그럼 100대 0이 돼요. 하지만 황색불에 멈추지 않고 통과하려다가 뒤늦게 급제동한 거죠. 그래서 앞차에게도 10 내지 20% 있다는 의견입니다.